어떤 책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은혜를 사모하는 어떤 분이 기도하는 중에 천국을 다녀오는 그런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안내를 받아서 천국문으로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천사들의 황홀한 노래소를 들으면서 이분의 기분이 너무너무 좋고 기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쭉쭉 뻗어있는 황금길을 보고 아름다운 많은 저택들을 보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건물이 이상하게 생긴 건물이 있어서 베드로에게 아 저기 좀 들어가 보면 안 되겠냐고 하면서 그 허락을 요청을 하였습니다. 비밀로 문을 통해 들어간 그 건물 안에는 빨간 리본이 묶여있는 수많은 상자들이 그 안에 선반에 가득 쌓여져 있었는데 그 상자 속에 무엇이 있는지 베드로 사도에게 좀 보여달라고 하니까 좀 처음에는 망설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자기 이름이 적힌 상자의 리본을 풀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상자를 들여다보니까 이 땅에서 기도하고 구하였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 채 남아있는 수많은 축복들이 그 안에 남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분은 베드로가 긴 한숨을 쉬는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제가 직접 천국을 갔다 온 것이 아니니까 이 간증이 확실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면 열릴 것이다. 또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라고 했던 야고보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는 그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수긍이 가며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구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가장 좋은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축복을 먼저 구한 후에 또 많이 구한 후에 그리고 나머지 이 세상 것을 부수적으로 구하면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가장 큰 축복은 일시적이고 세상적인 차원의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복, 영생의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그 축복인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알고 아멘으로 믿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베스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역대상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귀환 시기에 모세율법에 정통화했던 학사 에스라가 기록하였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지배적인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역대상은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의 기한을 마친 후 수룹바벨에 의해서 이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80년이 지난 후에 학사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때를 지도자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그렇게 촉구를 하였습니다. 그때를 시대적으로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역대상입니다. 학사 이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제고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죠. 새벽부터 저녁까지 성경을 읽는데 모든 백성을 다 일어서게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설교 중에 그런 말씀 들은 기억이 나시죠? 그 정도로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에도 철저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권면하고 촉구했던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 땅에 그래도 기반을 좀 잡고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 삶을 버리고 성전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주한 포로 귀환인들에게 에스라는 더 큰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지하셨던 죄악이었던 통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인 아내들을 다시 바벨론으로 돌려보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에스라가 야베스라는 사람을 역대상의 신앙의 본이 되는 기도의 사람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야베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한 신앙이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기도문을 기록한 저자의 의도와는 달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의 기도를 적용하여 인생의 꿈을 이루고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한 기도응답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더 누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외우고 기도법으로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집집마다 집 현관에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식당에도 이 액자가 많이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는 이 기도를 외우고 마치 주술과 같이 이 기도를 줄줄줄 항상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야베스에게 주셨던 복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베스 기도에 숨겨진 심오하고 진실된 영적 깊은 의미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의 영적인 심오한 뜻을 알고 숨겨진 비밀을 알고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삶의 모든 중심을 하나님께 두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야베스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베스는 첫 번째로 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하죠.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완벽한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본문 9절에 보면 야베스는 출생부터 고통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수고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는데 야베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고통 중에 이 아이를 낳았으면 고통이라는 이름을 적겠습니까? 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추측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야베스를 뱃속에 가졌을 동안에 그 어머니가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는지 아니면 남편이 야베스를 낳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는지 그 여인을 버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야베스가 그 어머니에게 평생 고통을 준 장애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신학자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생각할 때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에 대한 기대였고 그의 운명을 좌우하는 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름을 지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좋은 이름으로 바꿔주신 그 예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열국의 아버지다. 사례를 사라로 바꿔주시면서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되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은 웃음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 100세에 또 사라 90살에 낳은 아들로 정말 그 늙은 부모에게 큰 웃음을 주었던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태어날 때 쌍둥이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훔겨잡고 나왔으므로 발꿈치라는 의미로 그 이름이 야곱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형의 장자권도 움켜잡는 그의 삶의 모습을 그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어느 정도 자라서 자기 이름이 고통이라는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아주 어린 나이에 알았겠죠. 내 이름은 왜 고통인가? 라고 생각할 때 슬픈 과거와 현재의 침울함 속에서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나중에는 오히려 형제보다 더 귀중한 자, 축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고 성경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오는 역대상 1장에서 긴 족보 속에서 두 절에 걸쳐서 그에 대한 소개를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 그 가문 속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귀중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가치 있고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의 인격이나 행동에 있어서 명예롭고 존경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고통 중에 낳은 아들, 고통스러운 운명을 벗어날 수 없었던 이 야베스는 너무나 다른 축복의 삶의 운명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름과 뜻과는 상관없이 복을 받고 존귀한 사람이 되셨던 것은 바로 그의 기도가 상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던 야베스가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께서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그의 운명이 바뀌어서 형제보다 더 귀중한 존재로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야베스의 기도는 자신의 환경이나 이름이 이야기해주는 삶을 볼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주시지 않으면 복된 인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절실한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베스가 구한 복은 세상적인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축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말씀 있죠. 이 성경 갖고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아이, 복에 복을 더하사. 저번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복을 주시려거든이라니. 하나님께서 무슨 복을 주시려거든이 어디 있어. 이런 조건부에 그런 기도가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개혁개정 잘못했다고 분노하는 글을 제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뜻이 참으로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다른 복을 주시지 마시고 신령한 복부터 주십시오. 이것을 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학사 에스라의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야베스는 절대로 세속적인 복을 더 받기 위해서 복을 더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했던 복은 이 땅의 부와 성공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었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던 신령한 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된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두 번째는 후손의 축복, 그리고 기업의 땅 가나안의 축복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즉 천국의 영원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에베소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인 가나안에 거하기를 그도 소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매일 복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는 구원의 후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천국 기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로 승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옵시고 나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드리며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매일 복을 구하는 기도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그런 삶을 살기 원하고 절대로 기복주의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 한 가지만 너무 집중하고 몰두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에 대한 진정한 뜻을 잃어버리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성품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복도 주시고 땅의 복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많은 것으로 축복하셔서 풍성하고 생명력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으로 창조하시고 하신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축복이 구약에서는 주로 자손, 땅, 건강, 물질, 가축, 그리고 무슨 소출 등 이 땅에서 소유의 풍성함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으로 와서 복의 개념이 산상수훈의 영적인 의미로 변화되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천국을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덮여져 있던 천국의 비밀을 하나하나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물질과 건강 그리고 권세 등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현실의 복을 절대 무시하라는 것입니다.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얼마큼 가졌든 간에 상관없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즉 부자든 가난하든 높은 지위에 있든 남을 섬기는 낮은 지위에 있든 간에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지 생활이 가난하다고 무조건 복이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불교가 말하는 것처럼 가난과 무, 비움, 버림, 떠남, 고독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것을 상속받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 복을 차버려야 축복받는 것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풍요도 축복일 때가 있고 가난한 것이 더 축복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복을 먼저 구하고 그리고 부수적으로 세상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복도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도 주시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결하고 깨끗한 부자를 칭찬하고 있고 가난하고 빚진 자를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어떤 목적으로 무엇에 얼마를 쓰느냐가 더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 많은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묘실에 예수님께서 그것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또 부자 간원이 예수님의 그 장례에 많은 것들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실 때 돈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예수님과 그 모든 제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헌신한 숨겨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료자 중에도 부유한 자들, 높은 신분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적혀있는 액자를 걸어놓고 추술과 같이 성경을 외우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무조건 세속적인 것이며 또 그것을 잘못 구하는 간구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기도로 구하는 것은 축복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신령한 복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것부터 주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시오. 했지만 세상 것을 무시하고 세상 것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진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풍성하게 살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는 그런 기도를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육체를 가진 인간이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아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주님은 우선적으로 먼저 구해야 할 것과 나중에 구해야 할 것에서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세상의 복을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야베스처럼 정당하게 우리 인생을 존경하게 만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님 나라 주님의 의를 먼저 이루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와 저의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나라가 진정으로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늘의 신령복도 구하고 땅의 기름중복도 구하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번성하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기도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야베스는 자기의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이란 말의 의미는 해변 혹은 경계라는 뜻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 당시는 어떤 때였냐면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상황이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각 지파에게 그 약속의 땅을 분배해 주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이런 강구는 자신이 관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땅을 더 넓혀달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생각하고 자신의 부유함이나 유익을 위한 기도를 잘못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땅 부자가 되게 해주시든가 내 사업의 영역이 매장이 한 개씩 더 늘어나게 해달라는 것과 같은 뜻이거나 내 장막이 더 평수로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가게 해주십시오. 신도시로 가서 좋은 넓은 평수에서 좋은 집에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확장되게 해달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야베스 기도는 그런 탐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지역을 넓혀달라는 것은 자신이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는 땅을 더 넓혀달라는 것, 그래서 큰 영향력을 끼치게 해달라는 그런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영향에 미쳐지는 것이 더 많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 당시는 개인의 땅을 매매해서 사고 팔고 등기를 내는 그런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점유하고 있는 땅 전체가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에 땅을 허락하신 그곳에 어느 지파는 어느 땅에 가서 살아라 어느 지파는 어느 땅을 준다는 분배해서 여호수아가 그것을 분배하는 곳에 가서 그렇게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개인이 누가 땅부자 되기를 바랄 수도 없었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았던 기업의 땅에 정착해서 그 지경의 회복을 구해야 할 때였습니다.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성전을 치러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치러야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는 개인의 경제적 축복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전체 소망으로 기도한 것입니다. 에베소는 기도함으로써 죄악의 세력에 속한 가나안 족속의 땅을 한 평이라도 더 쟁취함으로써 하나님의 기업의 땅을 확장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가 성전을 치러서 이 죄악에 물들었던 있는 이 가나안의 족속들을 내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이민족의 땅으로 만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갈렙도 그런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그가 여호수아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모세가 나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이제 힘이 있으니 헤브론 산지를 내가 취하게 주소서라고 와서 요청을 하죠. 여호수아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브론 산지를 취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갈렙은 내가 힘이 있으므로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나는 건강하고 힘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전쟁을 치러서 헤브론 산지를 찾아오겠습니다 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의 풍성함도 높은 지위도 구하고 명예도 구해야 됩니다. 지역을 넓혀주시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으로 구하지 말고 욕망에서 끝나지 않게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선한 영향을 위해 구하는 사람에게는 더 귀한 일을 하도록 축복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삶의 지역을 넓혀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 욕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구하면 그것은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어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구하면서 비전이라는 말을 합니까? 그는 욕망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고 나 자신을 위해서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욕망에서 끝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곳에 많은 영혼들을 구하는 곳에 나를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면 그러면서 여러분 지역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지역을 넓혀주시기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박하고도 간절한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의 손으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겸손한 믿음의 기도를 올린 것입니다. 야베스는 자기가 간구하는 복과 자기의 지역이 넓혀지는 것이 오로지 주님 산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가 믿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라 이름을 가진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점점 힘을 주시며 자기 삶의 영역을 넓히시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출발이 그렇게 불행해서 시작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점점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어주지 않으면 인간의 노력은 헛된 것이라는 걸 분명히 깨닫는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을 의지하지 않고는 자기의 운명을 바꿀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은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남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야베스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 속에 있던 열두 돌을 취하여 기념탑을 세우라고 말씀하시고 이는 홍해와 요단강을 여호와의 손에 도우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음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 때에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런 말씀을 듣고 아 그럴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 어떤 교회를 부임을 하셨는데 빚이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이제 부임을 하게 되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 교회에 내가 오라는 말씀을 듣고 그 교회로 가셨다는 겁니다. 빚이 엄청난 빚을 건축을 하다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는데 그 교인들도 저 목사님 오시면 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또 외부에 있는 교인들도 그 목사님을 주시하면서 과연 그 빚을 갖고 아무리 저 목사님이 유명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가서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주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아무 방법도 없습니다. 가보니까 빚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한계에 있었다면은 나는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아, 요 정도면 교인을 1년 동안 이만큼 부흥시키고 이만한 헌금이 더 들어오면은 몇 년이면 이 빚을 갚을 수 있었다는 뭔가 그림이 나왔을 것이라는 겁니다. 가서 보니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엄청난 그런 많은 책임과 부담을 안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할 것은 기도밖에 없더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기도밖에 할 것이 없으니 열심히 기도를 더 많이 하게 돼. 아예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으니 기도밖에 할 수 없이 됐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말씀을 듣고 아 참으로 극과 극은 통하는구나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십일조를 생각도 못하는데 전혀 어려웠던 분이 십일조를 안 하시다가 십일조를 막 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십일조라는 명목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십일조를 하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어렵고 빚이 많은데 십일조를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십일조를 안 해갖고 내가 해결해 난다면 십일조를 안 해보겠습니다. 십일조 때문에 십일조라는 그 물질을 아끼나 안 아끼나 나는 어차피 문제가 해결이 안 나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일조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길 바라야지. 그 돈 갖고 살지도 못하고요. 그거 아꼈다고 내가 문제가 해결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십일조를 했는데 점점 하나님께서 십일조를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물질 축복을 해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고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뭔가 할 수 있고 또 내가 뭔가 남의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의 교만의 영적 교만 속에서 오히려 더 모든 것이 지연이 되고 하나님은 아예 너 기도 안 해? 그래 너의 손으로 뭔가 할 수 있어? 그것까지 다 치워버리시거든요. 그럼 꼼짝없이 기도만 하게 만드십니다.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결국 무슨 고백을 기다리십니까?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의 건강도 나의 가정도 내 자녀도 나의 모든 물질 문제도 내 모든 살아가는 직장 문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야베스의 겸손한 기도같이 우리는 그런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의 글 중에서도 이 말씀이 가장 기도문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런 기절입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도 항상 이 기도를 하죠. 그러면 이 야베스는 무슨 환난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무슨 것을 근심을 하며 살았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환난도 많이 겪었겠고 근심도 많이 할 일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악인을 만나서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일차적으로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악인을 만나지 않도록 너희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여러 군데서 했습니다. 악인을 만나면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죠. 또 생각하지 못할 그런 환난 가운데 우리는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에베소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핸디캡, 뭐 그게 장애인일 수도 있고 어떤 고통 속에서 그는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내가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는 환난을 많이 당한 사람으로서 그런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그러므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가 근심할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겠죠. 그러나 저는 이 말씀보다도 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환난을 당할지라도 환난을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환난을 겪더라도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 기도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근심할 일, 환난을 당해서 근심할 일이지라도 성령의 열매, 그 안에 주시는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것으로 모든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근심하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심이 있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난을 인생으로서 살아가면서 환난을 안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축복된 일, 좋은 일, 형통하는 일만 우리는 생기길 바라고 우리가 그것을 원하고 있지만 이 세상사가 어디 그렇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환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불행이 우리에게 닥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환난을 당하지 않게 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형통한 복을 주시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심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환난도 당합니다. 근심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침에도 근심, 저녁에도 근심, 하루 종일 속상하고 근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도는 환난을 당해도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신앙으로 환난을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근심할 일이 너무나 지척 안에 갈려있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깊은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 인생은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과 영광을 위한, 욕망을 위한 삶이 아니라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하고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큰 일을 많이 할 때 얼마나 많은 환난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얼마나 근심할 일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다 이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면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라는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만 두려워하고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하나만 바로 근시안적으로 바라보면서 이런 문제가 사라지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하시고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거룩한 뜻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일 있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나쁜 일이 오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고 버리셨다는 그런 불신앙적인 그런 믿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존귀한 자가 됩니까? 권력이 있다고 존귀한 자가 됩니까? 명예가 높아졌다고 존귀한 자가 됩니까? 그건 자기의 착각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 지금 위정자들 우리가 존귀한 사람으로 봅니까? 존경합니까? 그들은 많은 권력을 쥐고 있고 정말 많은 또 권력과 얼른 많은 물질도 그들이 소유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존귀한 자라고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오히려 마음속으로 업신여기고 그들을 절대로 존경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존귀하신 하나님께로 인도되고 뜻을 이루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존귀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운명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보기에는 참으로 형통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느껴지는 그런 조건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시면 우리는 존귀한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운명을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의 축복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베스와 같이 여러분 삶에 여러 가지 어떤 좋지 않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아무도 나를 도와줄 자가 없으며 내 배경이 그렇게 좋지 못하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는 참으로 보잘것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와 같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의 지역을 넓히시는 축복을 받아 나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운명까지 바꾸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깨달음을 얻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야베스와 같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그가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리 존귀할 수 없는 그런 시작으로 우리의 삶이 출발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면 우리는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합당한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기도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존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며 하나님에게 합당한 기도를 올리고 우리 하나님 삶의 목적과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게 하셔서 승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야베스의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